그게 말이 되는 거야? 이혼한 부인이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파출부로 일한다는 게? 그렇다면 재혼한 부인은 또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빠는 이런 일이 창피하지도 않아?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내 엄마가 뭘 하든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 아니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엄마를 그렇게까지 마음고생시켰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이혼한 아내를 그렇게 부려먹는 심보가 뭐야?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숨은 별, 박종윤. 재호는 어두움이 찾아든 숲 바닥에 누워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는 일렁이는 무수한 나뭇잎들 사이로 흘러들어온 별빛 하나를 문득 발견한다. 그 별빛도 수많은 별들 틈에서 외로움에 떨다가 숲으로 찾아 흘러들어온 것 같았다. 재호가 떠나고 없는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 자리에 그 별빛이 가만히 몸을 눕힌다. 밤이 새도록. 재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육군 입영을 위해 대학 휴학을 결심했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을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만든 사건 때문이었다.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한 그의 새로운 부인이 관련되어 있었다. 9년 전 재호 아버지는 학수고대 벼르고 있던 어머니와의 이혼을 기어이 성사시키고 말았다. 그런 다음 이혼 몇 년 전부터 숨겨두었던 여자와 바로 재혼을 하여 그쪽에도 6살 박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이혼 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그의 새 부인에 대한 증오심이 더 극심했다. 남의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끝장나게 만든 그녀에 대한 저주의 감정은 쉽게 지워질 수 없었다. 그러나 재호 어머니는 아들 앞에는 태연했다. 얼음덩이 같은 고뇌를 감추고 감내하는 노력을 엿보였다. 재호는 이혼 뒤부터 혼자 둘러앉아 버릇처럼 가만히 내쉬는 어머니의 잦은 한숨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재호 아버지는 처음부터 어머니와 별로 탐탁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신혼 초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TV를 보는 것 외에는 부인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대화는 단 한마디도 없는 무미건조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재호 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관심을 끌기 위한 애정을 한껏 고조시킨 표현에도 일언방구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아내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그 흔한 연애 결혼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마을에서 두 집안 어른들끼리는 평소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어른은 홍기가 들어찬 자식들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게 되었다. 그런 말 끝에 서로 믿고 의지하던 바탕이 있어 사돈 관계를 맺기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다. 재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 앞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양쪽 어른들의 일방적 혼사 결정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에 두고 있던 상대도 딱히 없던 터라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그렇더라도 재호 아버지는 시큰둥한 결혼이었다. 그는 자신이 별로 선택하지 않는 결혼이라 처음부터 아내에게 그다지 애정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틈만 나면 밖으로 겉돌았다. 외도가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보란듯이 드러내 놓기도 했다. 어느 날 재호 어머니와 함께 귀가하던 방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아버지는 급기야 자던 이불까지 둘둘 말고 방에서 뛰쳐나와 버렸다. 그날부터 그는 합방을 기피했다.
그는 작은 방을 독차지하고 파원 시위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을 낳은 뒤부터 다음 동생들이 생산될 리도 만무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입양시킨 아들이라도 그 정도로 대면대면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퇴근길에 딴 좀 보지 않고 모처럼 일찍 현관문에 들어선 아버지에게 천진난만한 어린아들의 반가운 재롱 같은 인사도 환영받지 못했다. 아들의 인사에 언제나 애정 따윈 결여된 응이라는 건성적인 대답뿐이었다. 그는 신발 벗기가 무섭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휑하니 사기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다. 지속적인 아버지의 무심함은 어린 아들로서는 오랜 그림자의 벽만 높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렇게 일상화되어가는 구심체 없는 허울뿐인 가족이란 관계는 가까운 이웃보다 성장 못한 것이었다. 채우는 또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나들이 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손가락을 빼어물며 항상 부러워했었대. 아버지와 친구처럼 손장난을 치며 지나가는 광경을 먼 길 어귀에서 바라보는 그의 눈망울에는 늘 외로움이 젖어 있었대. 그에게 아버지는 동화 속에 나타나는 존재보다 머나먼 인물이었대. 또래 아이들의 부모가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려 만든 하트 모양의 사랑한다느니 우리 아들 이 세상에서 최고야 라는 말은 최후의 머리가 여물어지는 청년이 되도록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대. 최후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자체가 생경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가슴이 아렸다. 채호가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2년 동안 많이 참고 기다려주었잖아. 이제 자유롭게 떠나게 놔줘. 남편의 단호한 그 말에 어머니는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챙겨와 들이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눌러주고 말았다. 탐탁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아버지는 12년 동안이나 무엇 때문에 기다렸는지 어머니 역시 이혼에 응하기까지 아버지를 그토록 지겹게 기다리게 한 그 사연이 무엇이었는지 채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당시로서는 이해할 사리 분별력도 없는 어린 나이였다. 며칠 전 일어난 사건으로 채호가 알게 된 것은 그가 다니던 대학 학자금 대출 때문이었다. 적지도 않은 1,000만 원을 전액 변제했다고 날아온 통지서를 그가 보게 된 것이었다. 채호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두 모자가 전세방에 기가하는 신세로 어머니가 대출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기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액수여서 믿기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10년 가까이 열심히 출근하던 보험회사도 갑자기 그만두고 몇 개월 전부터 파출부로 나가는 것도 의문이 가는 일이었다. 채호는 어머니의 실상을 캐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시간을 쪼개어 어머니가 출근하는 곳을 미행을 해보았다. 미행을 하던 채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어머니가 들어간 곳은 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바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3층이었다. 그는 밖에서 아버지 아파트의 3층 베란다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청소에 열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간간이 밖으로 드러날 때마다 채호의 충격은 일파만파로 일렁거렸다. 채호는 그 엄청난 충격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도대체 어머니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한다는 것은 채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버지가 재혼한 엄연한 새 부인과 아들이 있지 않은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도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만 할뿐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만약 아버지의 현재 부인이 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득하기만 했다.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혼한 전 아내가 자신의 집에 파출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파장이 올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이제껏 순박하고 연약하게만 보아왔던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의 음흉한 본질을 파악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무서워지기도 했다. 어머니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무슨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어머니와 단둘이 앉은 집에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엄마, 요즘 파출부 일 나가신다고 했는데 어디야? 어느 아파트 가정집이야. 그건 왜? 누구 집이에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줬는데 주인들이 참 좋은 분들이야. 왜? 뭐가 궁금해? 아니, 꾸준히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파출부라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 곧 군대에 입영하게 되니 학교 일이나 마무리 잘해. 알았지? 그날은 그 말 외에 더 확인할 수도 없었다. 무슨 일이든 근거에 의한 확성이 있어야 조근조근 따져볼 수 있는데 준비가 부족했다. 채호는 좀 더 두고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막상 그런 결정을 했지만 낮에 목격한 어머니의 행동을 곱씹어 보니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 감정만 앞서 복잡해졌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혼한 남편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 숨기고 있는 그 이면에는 떳떳하지 못한 어떤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채호는 판단했다. 이튿날 채호는 오후에 다시 시간을 내어 아버지의 아파트로 가보았다. 마침 어머니가 청소를 마쳤는지 사내아이와 함께 현관을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아버지와 새 부인 사이의 어린 아들이지 싶었다. 어머니 혼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마켓으로 쇼핑을 가고 있었다. 뒤에서 보면 꼭 사이좋은 모자처럼 어머니의 말에 아이는 까르르 까르르 곧잘 웃기까지 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경쾌하고 즐거웠다. 아버지의 새 부인은 왜 함께 가지 않는 것일까? 의문이 일었으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채호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행동에 숨이 막힐 정도로 입술이 바싹바싹 다들어가고 있었다. 쇼핑센터까지 미행해 보았으나 어머니의 행동에서 어떤 특이한 의혹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단지 어머니가 음모를 숨긴 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연하게 연출을 하고 있는 행동이 기막힐 뿐이었다. 채호는 문득 자신이 지금 이상한 나라에 와서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황을 누구를 붙잡고 제대로 따지고 비벼볼 언덕도 없었다. 채호는 그날 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를 추궁하는 것보다 우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했다. 아버지가 모르고 있다면 어머니의 계획은 상당한 위험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더 큰일이 벌어져 수습하기조차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방법을 찾아야 했다. 채호는 이튿날 옛 수첩을 뒤적여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찾아가 건물 주변에서 핸드폰 번호를 눌렀다. 잠시 뒤 후리후리한 큰 키를 자랑하듯 멀쑥하게 생긴 양복 차림의 채호 아버지가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는 당당한 대학생으로 성장한 9년 만에 처음 만난 아들에게 남대하듯 하는 것은 여전했다. 내가 웬일이야? 청년이 다 되었네. 회의 도중에 나왔단다. 얼른 들어가야 해.
무슨 일이야? 그렇듯 그는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 표현마저도 인색해 보였다. 회사 부근에는 찻집도 흔하게 늘려있건만 길거리에서 대충 용건을 보자는 수작이었다. 세우는 아버지의 메마른 분위기와 감정 따위는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체험한 상태라 개의치 않았다. 아빠도 바쁘다고 재촉하시니 요점만 물을게요. 요즘 엄마 만난 일 있어요? 또 엄마 근황을 알아요? 채호의 질문에 그가 약간 머뭇거리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다. 그건 왜 너 입영한다는 소린 들었다. 채호는 아버지의 그 짧은 대답 한마디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짜릿하게 훑어내렸다. 아,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는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가 자신의 입영 소식을 알고 있다면 어머니의 근황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도대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관계로 발전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싶어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 남편인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와 수상한 흉계를 공모하고 있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이혼한 부인이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파출부로 일한다는 게? 그렇다면 재혼한 부인은 또 어떡하겠다는 거야? 채호는 당장이라도 덤벼들 기세로 외쳤다. 아빠는 이런 일이 창피하지도 않아? 채호는 악을 바락 쓰며 말숙한 아버지를 매섭게 쏘아보았으나 그는 덤덤하게 대꾸를 했다.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내 엄마가 뭘 하든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 아니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엄마를 그렇게까지 마음고생시켰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이혼한 아내를 그렇게 부려먹는 심보가 뭐야?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채호는 아버지와 더 입씨름을 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험악한 욕설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채호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자신의 뒷주머니 패스포트에서 신사임당의 빳빳한 지폐 5만원권 몇 장을 꺼내 돌아서가는 아들의 손에 얼른 다가가 쥐어주었다. 이건 뭐야? 너 입영하기 전에 친구들과 저녁이나 먹어라. 이따위 싸구려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아버지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채호는 손에 쥐어준 몇 장의 지폐를 아스팔트의 빗물 하수구 철망 속으로 내팽개치고는 미련 없이 쟁그름을 놓았다. 채호의 아버지는 철망 위에 흩어진 돈을 주섬주섬 집어들었다. 그는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다가 회사 쪽으로 씁쓸히 돌아섰다. 채호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직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투로 말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다. 채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어른들의 빗나간 행동이었다. 그러나 마나 아버지를 만난 다음 헤어질 때일을 떠올리자 분노가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한테서 용돈은 고사하고 생일이 되어도 변변한 장난감 하나 선물 받지 못한 유년 시절이었다.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상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용돈이나 하라고 쥐어주는 아버지의 돈에 괴리감을 느낀 것이었다. 오랜 세월 아버지에 대한 켜켜이 쌓여있는 기억은 암울한 감정뿐이었다. 그까지 알량한 지폐 몇 장으로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그의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그것은 어머니와의 이루어지고 있는 불순한 업무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채호는 속보이는 아버지의 얄팍한 행동에서 더 큰 배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도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실체를 알고 있을까? 이 의문에서 채우는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었대.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슨 업무를 꾸미고 있다면 채우는 어머니와 쇼핑을 함께 가던 천진난만해 보였던 그녀의 아들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 두 모자가 가엽게 다가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서운 공모를 하고 있다면 평온한 그들 모자의 신세가 순식간에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채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자신의 어머니까지 갑자기 지저분한 몰골로 성큼 다가왔다. 생각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기 마련이었다. 채호는 아버지 두 번째 부인의 어린아들의 해맑은 얼굴이 다시 애처롭게 다가왔다. 이튿날 채호는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두 시간 뒤 아버지의 아파트로 다시 찾아갔다. 차인배를 누르자 채호 어머니가 안에서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다급하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서서 아들의 등을 떠밀치며 계단 쪽으로 내몰았다. 무슨 일이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얼른 가. 빨리. 빨리 가. 이건 놔. 내가 못 올 때라도 온 거야. 엄만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 파출부로 일한다는 게 고작 이혼한 전 남편 집이라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집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가. 그녀는 지금 상황만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지 싶은 여자가 모습을 나타내었다.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 머리에 챙없는 모자를 눌러쓴 채 핏기 없는 얼굴은 여지없는 환자의 몰골이었다. 누구예요? 무슨 일이죠? 그녀는 채호의 아래위를 훑어보며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랑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근력이 풀어진 눈망울을 힘없이 굴렸다. 채호는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팔을 부딪치며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앞으로 불쑥 다가섰다. 이분은 내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는 대략 이해할 수 있겠다는 듯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먼. 들어와요. 들어와서 얘기해요. 질병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채호가 생각했던 것보다 까칠한 투가 아닌 그녀의 다정다감한 목소리가 의외였다. 그녀는 경계심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열려있는 현관문 쪽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아니요, 그냥 집으로 갈 거예요. 채호야, 그렇지? 집에 가서 얘기하자꾸나. 무엇을 숨기듯 채호의 팔을 다시 잡은 어머니는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득부득 승강기 쪽으로 잡아끌었다. 이건 놔요. 아주머니께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채호는 잡힌 팔을 흩뿌리며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를 쏘아보았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해봐요. 그녀는 중환자 같은 몰골이면서도 어디까지나 여유가 만만했다. 그 여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미리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남편의 이혼한 전 아내를 파출부로 부리고 있다는 뿌듯한 자긍심이 아닐까 싶었다. 내 어머니가 지금 아주머니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한 전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잠깐 머금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아주 쉬운 질문인 듯 거칠 것 없이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어떤 복잡한 심경 변화는 단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채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숨이 막혔다.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다가는 자제력을 잃어버린 채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고 있었다. 휑하니 그 자리를 떠난 채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무턱대고 앞만 보고 계속 걸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서로의 공조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일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가닥이 잡히지 않았고 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얼마간 걷다가 보니 이젠 격렬하게 들끓었던 분노도 사라져버렸다. 사라진 그 분노는 어떤 이해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답을 모르니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뿐이었다. 격렬했던 소용돌이에서 막 벗어나 지금은 정적이 감도는 잔잔한 어느 호숫가로 옮겨온 느낌마저 들었다. 성인이 된 채호는 가끔 어린 시절을 곱씹어 볼 때가 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 가정이란 곳은 냉랭하고 엄습한 기억만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는 삭막한 그런 현실 속으로 두 번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내라는 공통의식으로 서로 잘 통할 수 있었다. 장난을 치며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팔씨름을 나누어도 그것은 사내들끼리 통할 수 있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지금 채호가 곱씹어보면 아버지라는 사내는 어머니와 부부라는 의무적 잠자리도 아예 배제함으로써 이혼의 시기를 앞당기려 했는지도 몰랐다. 그의 행동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마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마저 들 때도 있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황폐하게 느껴지는 가족관계의 감정이란 차라리 남들보다 못한 것이었다. 어린 시절 채호가 또래 아이들을 부러워했던 것은 비싼 장난감을 안겨주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단순한 외출이라도 좋았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소뚜껑 같은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고사리 손이 잡혀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만족한 것이었다. 채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자리가 언제나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격려받았던 기억이 나는 것은 어머니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누르고 막 헤어지는 마당이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떠나는 채호에게 아버지로서 애정 표현을 한 것은 속사포처럼 내리쏟은 세속적인 말뿐이었다. 채호야,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들어라. 떠나보내는 어린아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찌그린 틀에 박힌 격려가 채호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와 닿을 리도 없었다. 채호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어머니와 뒤엉켜 있는 세 사람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했다. 그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넣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아버지에게 퇴근 후에 그의 집에서 만나야겠다며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날 처음 만났을 때 차분하게 물어보지 못한 행동을 경솔하게 생각했다. 자신의 아파트에 파출부 일을 하는 어머니의 실체를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 어머니의 파출부 일을 모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입영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거듭 혼란스럽기만 할 뿐이었다. 채호는 누구 한 사람의 설명만으로는 진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를 듣고 싶었다.
어쨌든 약속 시간에 채호는 아버지의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서 네 사람이 함께 만났다. 아버지의 둘째 부인은 침대에서 힘들게 일어나 앉았다. 채호는 가급적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였던 아버지의 얼굴과 마주치게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꼬리를 내리고 있던 불쾌감이 갑자기 떠들고 일어났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발끈하게 튀어나왔다. 진실만 말해주세요. 지금 세 어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달갑지 않은 이곳에서 어머니가 굳이 파출부로 일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채호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난생 처음으로 얼굴 표정이 얼핏 온화하게 느껴지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나도 내 엄마가 파출부 아닌 암환자를 도와준다는 사실은 내가 다녀간 그저께야 알았다. 그러면 엄마가 내 학자금 대출을 아빠한테 빌려 갚았고 그 대가로 간병인으로 부려먹는다는 거요 지금? 아버지의 행동이 철면피하다고 생각한 채호는 이미 격분에 있는 그대로 쏘아붙였다. 그건 아니다. 내 엄마는 다른 명분이었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도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혼한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두 여자와 한 집에서 뒤섞여 살고 싶은 음흉한 속셈을 털어놓으라는 거요. 채호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 채호 어머니가 단호하고 다급하게 그 입을 틀어막고 제지를 했다. 나가사, 이곳에서 엄마가 이야기하기에는 마음이 아프구나. 나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테니까 제발 내 말대로 나가사, 어, 채호야?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채호를 달래고 있었다. 그때서야 채호는 무언가 어려운 풋이 지피는 게 있었다. 그는 분을 삭이며 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아파트의 인적이 없는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에서 파출부처럼 일하게 된 내막의 실체는 이랬다. 어머니로서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며 아버지의 이혼 요구에 쉽게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채호 때문이었다. 있으나 마나 했던 아버지의 존재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지 않았다. 성장기의 어린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남편을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 것이었다.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다. 자신들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장본인은 남편이었지만 그의 두 번째 아내에 대한 증오 역시 만만하지 않았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증오였다. 남편과 두 번째 부인에 대한 안갚음이란 아들을 보란 듯이 훌륭하게 키우는 일이었다. 그 세월이 9년이나 흘러가 버렸다. 몇 개월 전 채호 어머니는 우연한 기회에 전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 골수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없게도 9년 동안이나 응어리로 남아있던 남편의 두 번째 부인에 대한 증오가 봄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랜 세월 동안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감정이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선 그녀에게 채호 어머니는 왜 갑작스럽게 동정심을 일구었을까? 아마 불행한 같은 여자 심리라는 미묘한 동정이 그녀의 내면을 순식간에 바뀌게 했는지도 몰랐다. 채호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남편의 아파트를 찾았다. 채호의 학자금 대출은 그녀의 퇴직금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기고 남편의 두 번째 부인 간병인을 자청했다.
최호 어머니가 그녀에게 쏟는 간병인 역할은 지극한 정성이 녹아 있었대. 주변에서 바라본 그녀의 간병 행위는 단순한 것이 아닌 바로 헌신이었대.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매처럼 가까워졌대. 최호 어머니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 두 번째 부인에게 자신의 실체를 밝혔대. 당신에 대한 증오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투병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이혼 시기에 만약 당신이 아니었더라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대상이 누구였든 당신을 미워한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병이 호전될 때까지 낮 시간에만 다녀가는 내 신분을 당분간 남편에게는 발설하지 마세요. 채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채호가 며칠 전 처음 찾아와 격렬하게 항의하고 간 날이었다. 그날 그는 퇴근하고 아파트로 돌아가 아내한테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실체를 어머니로부터 알게 된 채호는 맥이 탁 풀어졌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세 어른들의 관계가 분명해진 이상 더 따질 것이 없었다. 그렇더라도 이제까지 어린 자식 때문에 힘겹게 살아왔던 어머니를 생각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덥석 안겨 실컷 울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 앞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 현실은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나오려던 눈물도 금세 말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채호는 군대 입영을 결심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생각이 깊어 보이고 아버지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보이니까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았다. 그는 주변을 정리하고 입영하는 날 어머니와 함께 군부대가 있는 집합장소로 출발했다. 채호는 자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어머니 건강만 챙기라고 신신당부했다. 제대를 하고 나면 지금까지 잘 챙기지 못했던 효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기다려달라는 위로의 말도 덧붙였다. 채호는 입영장 부근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대부분 아들의 입영을 전송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나왔지만 특이하게 아버지만 따라온 이들도 들어 보였다. 채호는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지만 입술을 굳게 베어물고 도리물이 쳤다. 진작부터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사내에게 그런 허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채호는 어머니와 함께 부대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발소로 향했다. 4~6명 정도 들어갈 작은 이발소에는 채호와 같은 또래의 씩씩한 입영 초년병들이 머리를 깎거나 대기하고 있었다. 입영날이 되면 주인 혼자 운영하는 이발소는 명절처럼 대목 칠례를 하는 모양이었다. 앞머리가 약간 벗겨진 이발소 주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긴 머리든 곱슬머리든 입영 초년병들을 단숨에 중대가리로 변신시켜 놓았다. 긴 머리가 순식간에 잘려나가자 사내답지 않게 글썽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청년도 있었다. 이발소를 나서는 채호에게 어머니가 핸드폰을 건네주며 아버지로부터 날아온 메시지 문자를 보라고 했다. 채호의 핸드폰은 입영 때문에 해지를 해놓은 상태였다. 채호는 핸드폰 창에 뜬 메시지를 보았다. 채호야, 오늘 아빠가 그곳에 함께 갔어야 했는데 회사 일로 못 가서 미안하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씩씩하게 복무 잘 해라. 엄마는 내가 자주 찾아볼 테니까 걱정 마라. 내 아들 사랑한다. 채호는 21년 만에 냉기가 흐르는 얼음벽 같았던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로나마 난생 처음 사랑한다란 단어를 전송받았다. 그 순간 채호로서는 분명하지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핑 돌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그는 어머니와 작별하고 돌아서서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채호의 뒷모습을 부대 정문에서 떨어진 건물 한쪽 귀퉁이에서 키가 커다란 그의 아버지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